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서울시와 장애인 복지 전문 채널 WBC 복지TV의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방송 전문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첫 발을 내딘 교육생들과 꿈의 동행에 함께하는 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개강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장애인 복지 채널 복지TV가 방송사 최초로 서울시와 손을 잡고 장애인에게 미디어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 방송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복지TV 1층 공개홀에서 2023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방송 기획 단계부터 영상 촬영, 편집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이번 교육에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배우셔가지고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신문 언론에 가서 종사하면서도 뜻이 있듯이 우리가 이걸 장애인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정신을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 수료자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5명에게는 복지TV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다양한 장애 유형과 연령, 직업을 가진 장애인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유튜브 관련이나 미디어 방송 쪽에 큰 관심이 있었는데요.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쳐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역량력이 될 수 있는. 교육은 5개월간 매주 2시간씩 진행되며 교육생들에게는 교육수당을 비롯해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는 환경 등이 지원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장애인 방송 전문가로서의 기회를 제공해 서울시가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화이팅!